저는 여기 예천 살고 있는 서보민이라고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또 어려운 곡, 우리 더원님의 사랑아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요 곡을 또 선곡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참가자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화이팅 하세요. 가사 앞에 나와요.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다시 한두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겠니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겠니 사랑아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에 못한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운다 내 사랑아 와우, 역시 예천 상금 많이 준비해온 그걸 잘한 것 같습니다 와우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야, 아니,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1라운드 곡이었습니다. 사랑하였고요. 예, 또 이제 저는 잘 들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들었는지 여쭤봐야 돼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더 숫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이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숫자를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뒤에 거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쭉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 예, 오. 유튜브는 지금 1위 도배되고 있고 아프리카는 0도 명분이 좀 보이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1위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님 일단 1라운드는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예. 아 너무 잘하십니다 예. 아까 딱 나오실 때 왠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박수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라운드 통과하실 건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가실 건데 어떤 거 가보실까요 참가자님 정승환님의 눈사람 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눈사람입니다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의 호고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단 말은 이제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두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큰 눈이 와요. 혹시 그대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에게 계절이 가요. 마지막으로 날 떠올려준다면 안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 싶어 우리 보내기 전에 몹시 사랑한 날들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 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2라운드 곡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노래입니다. 우리 정승환님의 눈사람 저희가 청해 들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 어떨지 여쭤봅니다. 잘했다 1, 아니다 아셨다는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시고요. 쭉쭉쭉. 네. 네, 하나만 올려주세요. 도배하지 마시고. 예, 오호. 예, 야, 저 갈립니다. 아까 전에는 1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좀 0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요번 라운드는 한 6대 4 정도로 1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다음 라운드는 좀 타이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참가자님? 휘성님의 그 사랑금 몹쓸병. 오.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만나보겠고요. 과연 3라운드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볼 거고, 이번 라운드 중간에 1령 할게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파이팅! 편안하게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말아요. 단 한 번, 단 한 번의 호흡조차 위험해.
건네 오는 인사에 스쳐가는 미소에 사랑이 내게 옮을 것 같아 난 두려워 사랑 사랑 그 모습 변 애써 조심해 또 나를 침범해올 그대 평생 슬픈 기억이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 다닐 것만 같아 내게 아픈 사람 옮기지 마요 내 가슴 상처에는 너무 약하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그대로 날 떠나갈 거잖아요 또 바보처럼 내 마음을 주무려 사람 그 모습 평만 아마 내게 안겨준 채로 씻고 또 씻어도 웃고 또 웃어도 나의 맘속 언저리에 항상 눈물에 엉킨 그대가 남아 질식할 듯 나의 숨을 막아 내게 아픈 사람 옮기지 마요 가슴 상처에는 너무 약하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그대로 날 떠나갈 거잖아요 또 바보처럼 내 마음과 주려 사람 그 모습 평만 아마 내게 안겨준 채로 내가 이상해요 그대 모습 자꾸 헛것만 보이고 그대 사랑한다는 소리만 나는 걸 왜 이토록 내 가슴에 그리움을 시켜요 왜 자꾸 그대만을 바라보게 시켜요 심장 끝이 아려 독이라도 삼킨 것처럼 병에 벌써 걸려버렸나 봐요 잘 들었습니다 예 와우 예 일단은 3라운드 곡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지금 못하셨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레전드 올려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레전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3라운드 통과하셨고 이제 4라운드까지 이제 가보실 거예요. 레전드 곡 만나보실 건데 그래서 일단 우리 참가자님 노래를 배웠거나 노래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뭘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노래를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 이런 걸 가는 건 좋아하지만 노래 네. 배운 적은 따로 없고요. 오, 예. 지금은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네. 주말에 이제 취미로 이제 버스킹 오, 그런 식으로 하고 버스킹을 하고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저쪽 이제 호명면에 네. 경북도청 신도시 쪽에서 하고 있고요. 아, 예. 저희 보컬 팀 이름은 이제 루첸테라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루첸테라는 이제 노래랑 이제 테라는 땅이라 해서 네. 이제 노래하는 이 순간을 이제 빛내고 싶다라는 오, 의미고. 오, 좋습니다. 저희 버스킹은 이제
중심상가나 이제 호민지 천년숲이라는 네.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또 버스킹 공간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또 여러분들 버스킹과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4라운드는 이제 레전드 곡을 받아볼 건데 아무래도 신청곡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가자님에게 듣고 싶은 노래들을 좀 받아볼 거예요.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 올라오고 있고요. 예, 네, 신용재 노래가 또 이제 올라옵니다. 다시 와주라, 서시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너였다면 바보가 바보에게. 예, 첫 줄 미스터 추? 미스터 추는 뭐죠? 지나오다. 예, 요 정도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멜로 없어요. 헤어지자 말해요, 너였다면 등등등이 있고요. 오프라인 여쭤볼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이분에게? 오르막길, 바보야, 허각 노래 헬로. 요 정도가 있네요. 혹시 가능한 곡이 있을지? 허각 헬로. 오,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허각님의 노래 선곡했다가 실패하신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도박입니다. 예, 4라운드 곡입니다. 허각의 헬로고요. 레전드 도전 곡이에요. 과연 10만원에서 20만원 상금, 최고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만나보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파이팅.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긴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앉을 순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울까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난,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순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울까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겨우 이대로 끝날 거라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 정말 이대로 끝날 거라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반에 목이 많이 갔어. 하지만 잘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이고 첫 번째 또 레전드 도전자까지 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 참여해보신 소감 짧게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광탈할 줄 알고 나왔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안 배웠고 하니까 좀 앞에서 이제 떠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왔을 때 떠는 걸 좀 극복도 하고 싶고 또 내가 매일 이제 노래 코인 노래방이나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과분하게 또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충분히 또 실력자 분이셨습니다. 자 상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저는 13만원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첫 번째여서 많이 좀 긴장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고액 상금의 주인공입니다. 너무 잘하셨고 이 꿈을 좀 계속 꼭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 반납해 주시고 아 벌써 첫 번째 참가자부터 상금이 털렸습니다. 큰일 났네요.